통일 전쟁 당시 침몰한 고승호에는 엄청난 은괴가 숨겨져 있다는데. 꽤 치열한 현장을 간다. 지난달 31일 인천 울도 앞바다에서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예. 클로즈업 오늘에서 독점 확인한 그 보물이란 19세기 유물 21종 800여 점. 청나라 보물선 고승호라고 추정되는 배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아, 이게 은괴군요.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은괴입니다. 이 배가 보물선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 은괴 때문인데요. 운반하기 쉽도록 함량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렇군요. 이 외에도 금 은수저와 그릇, 술잔 등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다량 발굴됐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뭐 앞에 보시듯이 18세기, 19세기에 유통됐던 청나라 동전 수백 점도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게 은화인가요? 예. 멕시코 은화. 이 가운데는 멕시코 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은화는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국제 통용 화폐였습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렇게 추정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멕시코 은화의 시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한 개 20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은화인데요. 개조 결과 멕시코 조폐청의 자료와 이번에 발굴된 은화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비금속이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추가되는 셈인데요. 보물선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정말 보물은 있는 것일까? 인천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인천시 덕정면 울도 남방 2km 해상입니다. 자, 바로 저 지점이 보물선 발굴 현장입니다. 네, 이쪽은 지금 선미, 그리고 저쪽은 선수입니다. 저쪽이 앞에 보이십니다. 보물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거센 조류와 모래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배는 분명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 선체로 보이는 나무 조각 같은 게 보이네요? 네. 배는 현재 갯벌에 반쯤 묻힌 상태인데요. 낡고 파손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갑판이라는 것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류에 따라 이동하는 모래 때문에 지형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고 갑판으로 추정되는 선체 위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모래가 두텁게 덮여 있었습니다. 울도 토박이들은 어려서부터 보물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할머니 세댁 쪽에 그 선장이 그 뭐 은화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면서 이것이 많이 실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주민들의 증언과 사료를 토대로 위치를 확인한 뒤에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발굴 방식은 이렇습니다. 선체 위에 쌓인 갯벌에 철제 원통을 고정시키고 배 안에 유물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 뒷부분에서는 주로 생활용품이, 앞부분에서는 문제의 은괴와 은화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온 유물에는 소총, 도자기, 아편 파이프에서부터 수많은 유골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것이 은괴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뻘 영향으로 해가지고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많이 올라오길래 브라인더로 나중에 갈아보니까 은 색깔이 나와서 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배였기에 그 많은 은을 싣고 있었던 것일까요? 1894년 7월 25일 울도 앞바다를 항해하던 배 고승호는 길목을 지키던 일본 해군의 포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의 시발점 풍도 해전입니다. 중국에 임차한 영국 선박 고승호. 당시 아산만에는 동학혁명 진압을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파견돼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승호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 천여 명과 군자금을 싣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계속된 일본인의 고승호 인양 시도.
발굴 업체 측은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던 위치와 일본 해전사 기록을 근거로 이 배를 고승호라고 주장합니다. 고승호일 경우 당연히 군자금 용도의 은괴가 존재하리라는 것이 이들의 추측인데요. 배치도에 나타난 고승호의 크기가 발굴 중인 선박과 흡사하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입니다. 풍도 해전 당시 청나라에서 파견된 배는 모두 4척. 이 중에서 문제의 선박이 고승호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발굴된 은숟가락 끝에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고승호를 소유한 영국 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인데요. 또한 마지막 단서는 일본 해군이 당시 배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항적도입니다. 이곳에 표시된 고승호 침몰 위치가 현재 발굴 지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것, 네. 청나라 사람이 아닌 것, 또 두 번째는 이 배 자체의 그 국기가 영국 국기였다는 등,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이 함장 자체가 청나라에서 조직적으로 파견된 그 해군의 함대장이라든가 하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에서도 군함이 아니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꼭 반환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